여로빠. 안녕 얘들아, 여로빠야. 오늘은 말이지 이곳에 또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왔어. 오늘은 대망의 나의 첫 출전인 EPT 프라하를 가기 위해서 공항에 왔는데, 이번 프라하는 유럽으로 가는 직항이 없기 때문에 경유를 해서 가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처음으로 타를 하고 비즈니스를 끊게 되었지. 자, 이제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게이트로 왔습니다. 이번 저랑 EPT를 함께 할 또 우리 빅스택의 또 저희 멤버죠, 재성군, 쏘리. 굉장히 포커를 좋아하고. 어때요, 이번에 프라 처음 가시는데 이제 또 이번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하고 가시는 거거든요.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경험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 좀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자, 여러분들, 보통 토너먼트 하면은 해외 토너먼트 이제 아시아부터 보통 출발을 하는데, 유럽을 첫 스타트로 끊기 때문에 뭐 좋을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같이 잘해가지고 최대한 빛나는 걸로 하자고. 자, 드디어 여러분, 카타르 항공 비즈니스석에 탑승했습니다. 보시면 옆좌석이 아예 안 보여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호텔 같아. 딱 보면 화면부터 월드컵 기념품까지 주고, 물티슈랑 이런 것도 딥디크입니다. 딥디크. 와,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피파 그 카타르 항공 월드컵 기념품들 여기 보면은 다 딥디크. 딥디크 무슨 향수인가? 뭐 이번에 다 딥디크입니다. 다 뭐 다 좋네요. 명품이에요. 네, 그리고 자, 그리고 갑자기 여기 또 우리 승무원께서 라운지 웨어라고 이거를 갈아입으래요. 슬리퍼랑 뭐 옷이랑 바지랑 편한 게 들어있나봐. 한번 갈아입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지 웨어. 야, 이런 게 있네. 기가 막히네. 자, 여러분, 카타르 항공 비즈니스는 Q 스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바지까지 되게 편해. 바지까지 입었어. 거의 누워서 뭐 찜질방복 주듯이 옷도 피파 옷. 자, 여러분, 지금 자다 일어났는데 한국이랑 브라질 축구할 시간이 돼가지고 지금 축구를 비행기 안에서 라이브로 월드컵을 즐길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축구 보다가 잠들었는데 4-1로 끝났네요. 근데 지금 10시간 50분 비행해가지고 이제 도하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이제 프라하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 갈아타야 되겠죠? 시간이 별로 없어. 빨리 가야 돼. 상태가 너무 안 좋다. 프라하로 가는 비행기 갈아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지금 일단 버스 탔어요. 여기서 버스 타고 또 이동하나 봐요. 근데 시간이 많이 없네. 와, 진짜 너무 덥다. 낯선 중동에 와가지고 비행기 갈아타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라고. 자,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18시간에 날아와서 체코 왔습니다. 프라하에 도착했는데요, 비가 오네요 조금씩.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아고다를 통해서 호텔을 예약했는데 거기서 차량 맞죠? 서비스를 이용해서 우리 젠틀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멋진 분이 와가지고
차를 타고 숙소를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힐튼 호텔 대회장 호텔에 왔습니다. 네. 숙소를 좀 보여드릴게요. 항상 오지만 보면은 이 욕조도 되게 조그마하고 근데 간지나는 건 확실히 유럽이라 그런지 풍경이 바깥에 보세요. 짜란. 풍경이 기가 막히네. 자 여러분 지금 체코 슈퍼마켓에 왔습니다. 그래서 물이랑 뭐 음료수 같은 거 사려고 하는데 무슨 뭐라고 적혀있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아시아 사람 우리밖에 없는 것 같고. 이거 정말 괜찮다. 4짜리 4짜리 4코룬 이거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면 그냥 큰 거 살까? 사 그냥 큰 거 사. 그래 큰 거 사자. 더 담아 그럼. 저 물을 큰 거 사기로 했습니다. 네, 가성비 좋게. 근데 탄산수 아니겠지? 로마의 와타나베. 여러분 이렇게 해외 대회 나오면 딥러나에서 상금을 크게 타기 전까지는 이렇게 자린고비로 지내야 됩니다. 예. 네. 프라 체코 편의점 같은 데 갔잖아. 마트. 편의점이 아니고 마트죠? 가서 젓가락, 제가 한국에서 라면에서 왔거든요. 호텔에서 먹으려고. 근데 젓가락을 제가 그 소리한테 부탁했는데 안 가져와가지고. 근데 젓가락을 안 판대. 그래서 여기 한국 K푸드라고 한국 마트가 있다 그래서 좀 검색해가지고 가고 있어요. 김가병 프로님께서 지금 프라하에 계시는데 형수님이랑 이따가 만나기로 했거든요. 자 여러분 한국마트 와가지고 젓가락을 찾았습니다. 김치 팔아가지고 김치도 두 개 샀어요. 초코파이도 하나 샀어요. 프라하에 오시면 이렇게 K푸드라고 한인마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셔서 햇반 같은 거 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였네요 여러분들. 프라하의 크리스마스 느낌 나는 데가 여기였어. 짜자잔. 이게 내일부터 대회 스케줄이어가지고 빨리 이쁜 데를 좀 봐둬야 될 것 같긴 해요. 한국에 대한 마인드는? 아 죄송해요. 한국 사람들은 마인드가 이 게임이 다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로 좀 뭐 하나에 미치면 파고들잖아요 되게. 자 여러분 이제 밥을 먹고 또 여기 프라 명품 거리죠 거기를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라 전도사 비비안 누나와 함께하는 네, 프라 거리 걷기. 지금 옛날 크리스마스 마켓 한번 보여주고 가야 되지 않겠어? 프라 전도사로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비비안 누나님? 아니 자주 왔었고 네. 또 승열이가 드디어 유럽에 진출을 네. 여로빠 유럽 진출설. 귀찮아서 밖에 안 나왔는데 승열이에서 특별히 오늘.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여로빠 유럽 진출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살면서 체코로 올 일이 크게 없지 않습니까? 예. 네. 한국분도 많아 여기. 아 그래요? 네, 엄청 많아. 크리스마스 광장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와 난리 났습니다. 엄청 이쁘지. 아. 야 이거는. 와 저 해리포터 아니에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와 동화 속의 나라가 펼쳐졌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프라하에 오시면은 볼 수 있는 거 크리스마스 시즌 때 와셔야 됩니다. 꼭 천문시계탑 크리스마스 때 시즌에만 볼 수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 네 크리스마스 마켓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EPT 오시는 분들은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꼭 이쯤에서 하니까 이렇게 포커뿐만 아니고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EPT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가지 마세요. 와 트리 앞에서 소원을 한번 빌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대회가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사실 대회가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구경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도 포커 플레이어로서 요 앞에서 한마디씩 하면서 자 마무리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병이 형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하에서 가병이 형 2022년 어떠셨나요? 아 2022년 뭐 행복했죠. 네. 아... 이렇게 2022년 프라하가 어쨌든 이번 년 3월에 열렸는데 거기서 네. 좋은 성적 거두고 뭐 WSOP 유럽에서도 만족하는 네. 성적 거두고 이제 뭐
BPT 프라하를 멋지게 남을 장식해야 돼. 알겠습니다. 이제 여로빠도 처음으로 유럽에 오게 되었는데 정말 좀 잘 성적 거뒀으면 좋겠고 2023년 또 바라는 것이 있으시다면. 아 이제 2023년 좀 포커를 좀 안 쉬고 한 몇 년 동안 너무 달려서 네네. 좀 건강을 좀 신경 쓰면서 비비안이나 저랑 좀 건강 쪽에 좀 더 신경 써서 살도 좀 빼고 하려고 계획 중인데 다이어트는 뭐 20년째 하고 있어서 네. 어쨌든 이제 가병이 형이랑 2022년 또 마무리 잘하고 23년에도 저 여로빠 그리고 또 가병이 형의 또 좋은 성적을 기원하면서 EPT 내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비안 누나 어디 갔어? 우리 비비안 누나도 한 말씀 해주시죠. 2022년 어떠셨나요? 아 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한 해였고요. 네. 또 뭐 성적도 성적이지만 또 이렇게 승열이랑 또 친한 동생들 와서 네. 또 내일 또 뭐 환희씨랑 뭐 사람들 넘어온다고 하는데 네네. 이번에 또 한국인 중에 한 명이 EPT 메인 이벤트 파이널 테이블에 앉아서 또 즐겁게 응원하고 다 같이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또 회사 퇴직하고 넘어온 재성이 여기서 한마디 해주시죠. 회사 퇴직방으로 EPT 도전하신 우리 재성이 2023년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오래오래 행복하게 포커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우리 모두 행복할게요.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여로빠. 감사합니다.